저는 시집가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몰아내지 마세요. 아니요, 시집 가시면 가야 됩니다. 시집 가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시집 가면 가야 돼요.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영국으로 몰아냈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술에 배부를 순 없다. 네네. 근데 성유리 양은 오프닝 해보니까 네. 처술부터 배가 부르다. 야. 잘하네. 잘해. 뭐 멘트 이런 거 할 때도 깊이 생각 안 해. 그런 거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어요. 네. 전혀 생각도 안 하네. 예능감이 좀 있거든요. 숨겨왔던 거는. 네. 근데 방송 보니까 수지스러 MC로 추천해 주셨다고. 지금부터 힐링 캠프는 성유리 씨 겁니다. 힐링 캠프의 최고의 미녀 MC 성유리 씨 화이팅! 이걸로 빵 떠서 유리야 도대체 추천한 것도 영혼의 지구 잡아야 돼. 맹유리야 맹유리. 태진이보다 더한 게 들어왔다. 어디 오세요 장모님이랑? 장모님은 해꼬지 하는 사이. 이게 사이한테 한 얘기는 아니죠. 제일 만만한 게 연예인. 간죽간죽 그러는 거야? 아, 들어보시라니까. 아우 정말. 피부에 돈을 들이지 말라. 피부는 도자기랑 똑같아. 아, 무슨 의상하다 있어? 욕 많이 먹어요. 먹지 마세요. 얼마나 보셨어요?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오마이갓. 정신과 치료까지. 해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가처분 소송이 협박까지. 좀 더 오래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풀매트 네, 한 장씩 건강에 개까지 이건 이제 방송국에서 준비해 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럼 제가 직접 결제는 누가? 제가 뭘로? 휴대폰 결제 소액 결제로 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남는 거 뭐 있겠습니까? 야. 네, 이걸로 빵 떠서 CF 알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시원하네요 시원해 시원해 자, 오늘 오신 손님은 제가 요즘 약하고 병원 또 시술, 수술 이런 데 관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기에 이분을 모시자. 어허. 저는 저를 위한 특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분 저 대세사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안의 사위가 돼야 될까 아닙니까? 가족들 다 잘 계세요? 아, 네. 예, 예. 제 오빠는 제 사위가 제 사위가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스타일은 죄송해요. 처음에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마음고생하실까봐 또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태진이보다 더한 게 들어왔어요. 이야 이거 제가 국민 붙은 거 많이 들어봤지만 국민 사회인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가 뭔지 말이 안 돼. 아 그러게요. 나와서 나와서 반대밭에서 양고 입고 나신 분은? 네. 아 정말 우리 소장 사장님 처음이야. 너무 젊어 보이시고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선배님과 또래시라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신다고.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살 어릴 거예요. 거의 뭐 장인하고 사이처럼 무슨 소리예요? 그래 요즘 그 자기가 있잖아요. 네. 시청률 1등 공신이에요. 네. 갑자기. 네. 함 선생님께서 백년 손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장모님한테 막대하는 사이로 네. 그렇죠 막대하면서도 장모님의 어떤 그 친구로서 야 저분이 요즘은 새로운 스타일의 사위구나 할 말 못할 말 다 하더라고요 네. 어려우세요 장모님이랑? 뭐 어려워요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하나가 되니까 설정입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습니까? 많이 가려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방송이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카메라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9시를 잠깐만 뉴스를 좀 보죠. 9시를 잠깐만 뉴스를 좀 보죠. 재방송하죠? 재방송하죠? 그때 아마 성유리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토요일 날. 하지. 네. 야, 여덟 담아. 아직 마늘 까고 계시네. 네, 마늘 까고. 물에 담가서 먹으면 잘 맞대니까요. 아니, 새삼스레 뭘 전을 부쳐먹고 조기를 왜 굽냐고요. 은희 형들 아니, 오늘 제사잖아. 에? 제사 아니야? 에? 제사 아니야? 누구 제사야? 못 살아, 내가. 그래. 남의 아들은 남의 아들이네. 왜? 아니, 장인 제사지, 오늘이. 아, 장인 제사예요? 어.
얘기를 미리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지? 아이, 참 놀랬다. 장인 인사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